이번에 선을 넘는 사례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인권사이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수민입니다. 네 번째 시간은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좀 이야기를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때로는 소름 끼쳤던 적이 있지 않나요? 어느 날 스치듯 얘기했던 상품이 팝업 광고에 뜬다거나 아니면 내가 봤던 재미있는 영상을 이미 내 주변 모두가 봤던 경험. 저는 가끔 그럴 때마다 대체 인공지능은 어디까지 아는 걸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 화두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 결정을 함께 살펴보고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실 전문가분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의 장여경 상임이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인권사이다에서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를 소개를 할 거고요. 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인공지능, AI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을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입니다. 영어로는 뭐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부르고 줄여서 AI라고도 부릅니다. 인간의 지능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창작의 영역이라든지 어떤 의사결정을 뭐 하기 위한 평가나 판단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실생활이나 아니면은 경제생활에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혁신을 지금 불러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리할 것만 같은 이 첨단 기술, 인공지능에 좀 인권의 선을 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좀 이런 부분이 인권 문제 침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사례들이 있다면 좀 경험하신 것들 설명을 해주실까요? 한 가지는 인공지능 채용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로 비대면 환경이 확산되고 또 공공기관의 채용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공공기관과 또 민간 기업들이 인공지능 채용을 널리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원자들이 면접을 보러 가면 사람 대신 이렇게 컴퓨터 화면 같은 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나를 지금 평가하고 있는 이 기술이 나를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지 굉장히 불안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이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 불투명성은 지원자에게만 불투명한 게 아니라 심지어 그 인공지능 채용을 도입한 회사나 공공기관 입장에서도 요 지원자가 B등급이다. 그러면 왜 B등급으로 요 인공지능이 평가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불투명한데 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편견을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요 회사나 요 공공기관이 원하는 인재는 외향이 굉장히 뛰어나고 서울 말씨를 써야 되고 또 장애가 없어야 되고 뭐 남성이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우리 사회에 기존에 있었던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편견조차도 인공지능이 학습을 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가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인 채용을 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공지능의 개발이나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은 필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필요성을 서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인권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인간의 존엄성, 투명성과 설명 의무, 자기 결정권의 보장, 차별 금지, 인공지능 인권 영향평가 시행,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 제도 마련에 따릅니다. 제1절 인간의 존엄성.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개발 및 활용되어야 하며 개인의 선택과 판단 및 결정을 강요하거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제2절 투명성과 설명 의무. 공공기관이 인공지능을 통한 의사결정을 할 때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 활용되어야 하며 특히 조달의 경우 입찰 단계부터 설명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사용된 데이터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를 일반에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완전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으로만 개인에게 법적 효력 또는 생명, 신체, 정신,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제3절
자기 결정권의 보장.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은 정보 주체 자기 정보에 대한 통제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정보 주체의 동의는 단순한 외형적 의사표시만이 아니라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재반 상황을 충분히 설명받고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보 주체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언제, 어디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어떻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사용, 보관, 삭제하는지에 대해 알고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4절 차별 금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신체 조건, 피부색, 성적 지향, 사회적 신분 등 개인과 집단의 특성에 따라 편향적이고 차별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 전반에 걸쳐 편향이나 차별을 배제해야 하고 차별적인 데이터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차별적 결과나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개선의 조치를 주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에서 인간의 이 존엄성을 제일 먼저 강조한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었던 정보기술과 다른 점은 사람의 추론이나 판단과 같은 지능적인 부분을 대신한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것을 1차적으로는 요 인공지능이 어떤 사람이 해야 할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이 사람의 정체성을 대신하면서 그 사람이 인간으로서 원래 가져왔던 존엄성이나 자율성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은 기존에 사람이 수행했던 의사결정에 이제 기술이 들어가면서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기술의 판단에 종속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입사시켜도 되는지, 이 사람을 이 병원에 입원시켜도 되는지, 기존에는 사람이 해왔으나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대신하게 되면서 이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존엄성이나 자율성도 침해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인공지능이 개발하는 과정은 물론 그 사용되는 과정에서도 투명하게 어떤 부분을 인공지능 개발에 사용을 했고 지금 사용하는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인공지능이 어떤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추론을 하는 과정에서 쓰는 어떤 집합적인 데이터에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가 반영이 되고 그 여러 사람의 집합적인 개인정보가 나에 대한 판단에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어느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대출금을 잘 상환할 것 같아. 어떤 특성에 있는 사람들은 입원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그 사용된 데이터가 나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용이 된 인공지능이 기존에 있었던 우리 사회에 편향된 차별적인 의사결정이나 아니면 혐오나 편견을 학습을 해서 그것을 의사결정에 쓸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출신 지역이라든지 이 사람의 외모라든지 은밀하게 차별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권 가이드라인은 꼭 필요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까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권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으로 평가를 시행한다거나 법 제도를 마련하는 가이드라인도 눈에 띄는데요.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제5절 인공지능 인권 영향 평가 시행. 국가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있어서 인권 침해와 차별의 가능성 및 정도,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수, 사용된 데이터 양 등을 고려하여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의 특성, 상황, 범위 및 목적을 감안하여 인권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원칙 및 내용, 국제 인권 기준, 관련 법률에 정한 의무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편향성 및 위험성이 드러난 경우 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수립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제6절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 제도 마련. 국가는 개인의 인권과 안전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인공지능이 금지되는 영역, 상당한 제한이 필요한 인공지능 고위험 영역, 일정 정도의 제한이 필요한 제한적 위험성을 가진 영역, 위험성이 거의 없는 영역 등 적절하게 인공지능의 위험성 단계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규제 수준과 인적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는 인공지능을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여 개인의 인권과 안정을 보장하고 인공지능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진정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인권 영향 평가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추가로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이처럼 인공지능이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다 보니까요. 네. 요것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뭔가 사전적으로 그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어떤 모색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 영향평가와 같은 제도들이 도입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도 인권영향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영향평가가 다른 평가랑 다른 부분은요.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네. 또 어떤 평가 과정에서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식별이 되면 그 이후에 이것을 완화해야 될 책임까지 이렇게 보장을 하는 것이 인권영향평가의 특성입니다. 네. 인권영향평가는 또 실시하는 시점이 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우선적인 원칙은 인권영향평가는 인공지능이 출시하고 사용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그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시장이 출시된 다음에 나중에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계속 학습하고 계속 발전하기 때문이죠. 그쵸. 따라서 시장에 이미 출시된 후에도 그것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책임을 그 개발하거나 사용하는 회사나 기관이 지도록 하는 법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막대한 이 정보를 다루는 인공지능을 평가하려면 무척 까다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인권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확보한 이런 담당하는 기관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인공지능을 평가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크게 두 가지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마땅히 있어야 되고요. 다른 한 가지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도 있어야겠죠. 네. 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인권에 대한 전문가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것은 그냥은 이루어질 수 없고요. 반드시 법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 상업적인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주목을 받다 보니까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보다는 이것이 갖고 있는 상업적인 가치에 조금 더 쏠린 평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주체도 이런 정치적이거나 상업적인 이해관계로부터 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그런 제도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가이드라인대로만 인공지능 개발이나 보급이 잘 지켜진다면 좀 더 안심할 수 있겠네요. 주문을 읽기 전에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분의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 전문가님 오늘 좀 어떠셨나요? 네, 인공지능이 낯설지만 이미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왔는데요. 인공지능의 인권적인 측면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권의 선을 넘는 사례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인권사이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인권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국가의 역할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수민, 장여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1. 국무총리에게 부침의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이 수립, 이행되고 관계 법령이 재개정되도록 관련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통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가, 부침의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관계 법령을 재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부침해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인공지능으로 인한 인권 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것을 권고합니다.